시장에서 승리하는 길이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요일 날 제가 오후에 동창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이제 주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큰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별피타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을 돈을 벌지 못하니까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예, 귀에다가 속삭이는 얘기를 행복 투자 할래님도 어서 오세요. 우리 유리원만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부자도매상님, 벼락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연휴에 나라든 저 지금 그럼 시장에서 승리하는 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합니다. 그죠? 클레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좀 좋은 소식이 왔죠.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유료 방송에서는 오히려 종목이 더 나갔습니다. 연휴 전에 오히려 어떤 우리 유료원도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연휴 이후에나 추식 이후에나 주식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요? 화면이 뭐가 이상해요? 절반만 올라갔어요. 이게 뭐가 이상했지? 잠깐만요.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잘 보여요? 정상이래요. 자, 그러면 연휴에 나라든 잠깐만요. 아, 개인적으로? 아, 그렇군요. 자, 연휴에 나라든 긴장화나 시그널이 두 개가 딱 터졌죠. 예. 그런데 뭐,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유리원도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저기는 유리원들은 오히려 평상시보다 종목이 더 나갔어요. 두 종목씩.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유리원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연휴가 지날 때까지, 추석이 지날 때까지 투자를 좀 뭐죠?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옛날에 과거사를 보니까 다 떨어졌더라.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제 유리원이 그랬으니까 주식기술님도 어서 오시고요. 저는 그런 거는 잘안 믿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것은 뭐 시장이 뭐 과거에 어떻게 됐든 뭐 팔았든 아니든 또 추석 연휴에는 시장이 항상 조정을 받았다느니 그런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리원들을 이끌어가는 제 원래 투자 마인드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자예요.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자 그러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왜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이 고통을 받았던 종목을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또, 주도주로 써먹었던 종목을 매수하고 있거나,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주로 써먹었던 종목이 50% 할인해주면 그것이 할인한 종목 싸니까 사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지,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재무 분석을 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연휴에 나라들은 긴장 완화 시그널 두 개가 틸러스 차관이 방중 메시지로 긴장 완화 해소를 하나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 일단 북한 피겨 폐허 부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면서 평화올림픽 가능성이 일정 부분 높아졌다. 이렇게 시그널이 뭐 이런 걸 떠나서. 지난번에 그또한 번은 위협을 가한 것이 미국의 B-1B인가요? 예. 거기까지 그 김정은 살해 위협까지 할수 있는 비행기를 끌고 북한을 뭐죠? 예. 휴전선을 넘어갔다 왔죠. 예. 이건 비공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 쑥밭을 만들어 버리는 것도 순식간이고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약에 전쟁을 일으킬까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려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스피노자 말처럼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무를 안 심고 뭐예요? 전부 있죠. 풀만 심고 있어요. 풀만. 잡초만 키우고 있다고요.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에 그렇게 동업하라고 그러면 돈 버는 기업 동업 안 하고요.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 한다고 잡초만 키우다가 깡통나는 사람이 수두룩해. 100% 먹었다고 자랑하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정지당했어. 그게 뭐예요, 투자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하다가 다 손실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비췄죠? 누가 그랬나요? 미 연준이 이미 12월 달에는, 옐런이 금리를 올리겠다. 물가가 지금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인플레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주열 총재가 또 금융통화원의 이주열 총재가 현재 물가 수준이 낮아도 금리 인상 검토를 가고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만약에 미국의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혜주가 누군가요?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지점장하고. 야, 너는 가서 채권 투자하고 앉아있냐? 그래, 10% 먹기 위해서? 주식이 나쁜 거냐? 그렇게 봤죠. 주변에서. 펀드 가입한 수많은 사람들도 손실을 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집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걔는 용돈으로 340만원 갖고 산 게 우리은행, 원익 IPS, 우리산업 세 종목 사가지고 100몇만원 벌고 있던데 누군지는 잘 몰라. 그런데 너는 브라질 채권 투자해서 10%를 보고 들어갔냐? 얼마나 벌기 위해서? 아, 금리 따지니까 10%.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했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올려서 은행이 기준금리를 만약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금리를 먼저 올리냐 수신금리를 먼저 올리냐? 아, 당연히 대출금리지. 그럼 누가 돈 버냐? 은행이 돈 벌겠지. 그러면 은행은 당연히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수혜주 아니야? 뭘 사야 되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그 다음에 자, 그럼 뭐예요? 원유값이 상당히 올라가서 여러분이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갔나요? 지금 1,400 얼마죠? 1,330원, 셀프주유소는 1,33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1,400원이 넘어갑니다, 다. 그럼 누가 실적이 좋아질까요? 누구지요? 그러면 선물로다가 원유를 사는 메이저 그룹들 따라서 S-Oil, SK이노베이션, GS는 속으로 웃을 거 아니에요. 야, 돈잔치 좀 해야 되겠다. 돈잔치 좀 해야 돼. 그럼 정제 마진 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 인도, 여기 뭐, 공남아에 파는 S-Oil이나 SK이노베이션들은 정유를 팔아서, 기름을 팔아서 돈을 덜 벌까요? 더 벌까요? 이것이 투자의 안목이잖아요. 템플턴은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들이 전부 다 정유 3사를 다 사서 아직까지 안 팔고 들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뭐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잖아요. 왜 은행주가 안 간다고 얘기할 때 템플턴은 은행주를 샀을까요? 최근에도 또 샀습니다. 맞짱 떠라. 네, 공부할게요. 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아무런 일이 안 생기고 돈을 꾸준히 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뭘 배워요?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그런 물가, 성장 물가 악화된 관계 단기 내 해결 힘들 것이다. 북리스크,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가 있기지만 이거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건 그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뭐예요?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아, 이제 뭐 우리나라는 사드 보복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울 거다. 그래. 그건 사드 보복 때문에 계속 어려울 거다. 그런데 9월달 수출 물량을 보니까, 아이고, 참. 이런 걸 보시나? 이런 걸 봐서 뭐가 나가는지 봐야 되는데, 안 봐. 진짜요? 안 보잖아요. 맞아요? 하면서 수출이 엄청나게 됐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요? 9월달 사상, 수출액 사상 최대치. 반도체 SSD OLED가 견인했다. 자, 여러분 OLED 종목 보유한 사람 한번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자, 유리온만 많이 들고 있네요. 저는 이미 반도체에 장이 간다고 그래서 하이닉스를 사서 지금까지 우리 유리온들을 팔지 못하게 하고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타자는 역시 OLED가 또 나간다. 네,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OLED까지 연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담아라. 뭔 일이 벌어졌나요? 수출 경기의 9월달 수출 경기의 주력이 예, 반도체와 OLED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업종 더 추가로 얘기해드리면 철강주입니다. 그럼 12월에 금리가 예상된다면 누구예요? 은행주잖아요. 아, 이런 것만 사서도 여러분은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템플턴이 공짜 방송을 막 해주면서 이런 걸 가르쳐줬는데도 제가 추천해도 안 사. 진짜로 안 사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안타깝죠. 가끔씩 제가 힌트를 주죠. 템플턴이 어디다요? 여기다가 막 힌트를 줍니다, 제가. 유튜브인데요. 여기다가 한번 좋아요 누르면 무조건 싫어요만 누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뭐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줘도, 그죠? 아무리 훌륭한 노래를 해줘도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을 벌까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데?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갑니다. 아, 참. 그래서 내가 수혜주가 뭐냐? 벌써 흐름을 다 알았지요. 유가가 무지하게 올랐지요. 그럼 정유주는 또 올라가잖아요. 이제 추석이 끝나가면 실적 발표를 시작할 텐데, 당연히 누가 올라갈까요? 여러분이 추측 한번 해보시죠. 또 갑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본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의 기본을 철저히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아니, 전문가님 뭐부터 해야 되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주식 투자의 분석의 기본은 뭐예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지키라. 그런데 대부분이 뭐만 해요? 기술적 분석만 합니다. 차트가 갈것 같으니까 매수합니다. 누구나 다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어렵고 재무 분석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친구 역시도, 예, 어디 갖다 투자하냐? 브라질 채권에다 투자하지. 모르니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을 고르는 신뢰할 만한 기준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몇 발자국도 뛰지 못하고 전문가님, 그죠? 기본적 분석상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와 해당 업종이 선두주자인지 기업의 건전성은 있는지 정도도 파악하지조차 않고, 그죠? 추천주라는 이유만으로, 또 차트만으로, 또는 스토리 주식에 현혹되거나 고가에서 50% 하락했으니까 너무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가요. 안타깝죠. 여러분이 한번 깡통낸 종목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종목을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라고요. 저같이 분석을 한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너무 쉬운 방법을 멀리 돌아서 자꾸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걸 투자의 기본만 지켰어도 여러분이 돈을 지금 벌고 있어요. 템플턴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날아갈 때 개인들이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개인들이 급등으로 날렸습니다. 합병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깎아주니까 어디에 들어가죠? 깎아주건 이거는 30만 원 가야 된다 생각하고 매수를 그냥 해버립니다. 기업은 분석할 생각도 안 합니다. 15만 원, 15만 원에 90% 몰빵. 14만 7천에 5천만 원 몰빵. 어떻게 됐나요?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주식을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전문가님, 난 주식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내가 들어가 봐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기 가면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두 분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전문가님 어떡해요? 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보유해 보시죠. 우리는 여기서 추천 나갑니다. 매수 들어갔습니다. 1차. 또 매수했습니다. 또 매수했습니다. 우리 유령원들은 다 압니다. 오래 계셨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팔았나요? 안 팔았죠. 지금 얼마였어요? 14만 4천 원입니다. 15만 원 다 갔네. 14만 7천 원 사람 다 갔네. 제가 추가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추가 매수했으면 이분은 벌써 이미 수익으로 돌아서고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는 거죠. 떨어지면 본전 찾으려고 더 삽니다. 그래갖고 여기까지 계속 더 사죠. 내려가면 더 삽니다. 또 사. 아유, 가만있어 봐. 빨리 본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사야 돼. 그래갖고 물타기를 합니다. 불타기 할 땐 안 하고 물타기를 해요.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뭐요. 아유, 전문가님. 이제 주식 포기해야 되려나 봐요. 그리고 항복해서 딱 파는 순간 나는 낭떠러지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템플턴 식구는 아무도 주식 투자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추천 나간 적도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짠가요? 예. 우리 유료원이 1년 있던 분들 있고 다 있으니까요. 여기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떨어지는 동안 한 번도 주식 투자를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템플턴은 다 맞추나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질 땐 안 산다는 거예요. 나는 50% 깎아주니까 고점이 18만 원인데 아유, 이게 9만 원 떨어졌으니까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야 되잖아요. 얼마 50% 세일인데요. 백화점에 50% 세일이면 가만있어. 루이비통 50% 세일은 아마 사모님들은 난리 날 거야. 줄 서 있을 거야. 아니 뭐 아르마니아 면티 하나 저기 5만 원에 그거 한정품 판다고 해도 명동에서 300명이 줄 서는데 만약에 루이비통을 50% 세일한다 그러면 백화점 난리 나지 뭐. 그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주식은 50% 세일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요. 가만 있어. 15만 원 얻은 게 지금 18만 원 얻은 게 9만 원 싸잖아. 9만 원 이제 갈 것 같아. 차트가. 그래서 가서 얼른 가서 삽니다. 얼른 가서 샀더니 어떻게 더 코피 나가지고 완전히 박살냅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참아봤나요? 몇 년간? 그러면 이거 1년이요? 단 이틀, 3일 동안만 아유 가만히 있어봐요. 북한이 지금 뭐 쳐들어올 것 같아서 5일만, 6일 정도만 내리 쏟아버리면 그냥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도망가요? 아유, 전문가님 자를까요? 손절할까요? 반 증권사에서 돈만 벌어줍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내가 돈이 어디서 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새는 이유를 몰라요. 제가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도 몰라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지 않은 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 템플턴 식구는 여기서 안 샀을까요? 왜 여기 내려가서 샀을까요?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왜 또 삽니까? 자, 재밌는 얘기를 슬슬 할까 합니다. 너무 어렵고 딱딱한지는 모르지만 투자는 여러분이 기본 마인드가 투자를 내가 단기로 뭘 잘라먹고 수익을 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동업하려고 갔을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부자가 돼요. 저는 그걸 시뮬레이션 한 자료가 10개도 넘어요. 우리 유리원들이 다 만들어줬고, 우리 유리원들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에서만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들이 왜 돈을 모으는지, 장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왜 돈을 못 버는지 또두 번째 갑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 충실 안 해요. 차트만으로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차트보다 더 중요한 템플턴만 유일하게 그리죠. 많은 전문가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부실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또한 돈 버는 기업만 동업 추천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차트만으로 여러분을 수익 내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투자를 가는 길은 첫 번째, 두 번째도 저는 템플턴은 기업 분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차트요? 차트가 여러분을 다 부자로 만들어 줄까요? 그건 극소수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돈을 못 버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투자자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투기꾼이지.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왕바보는 누구냐면요. 초등학생을 바로 서울대에 입학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초등학생을 바로 서울대를 입학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뭔 얘기입니까? 정석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좋은 기업이 아프게 조종하면 오히려 주워 담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안돼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르는 데만 온 정신을 가져가죠. 부실 기업인가요?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는데 자를 생각만 해요. 고수는 블랙시트라는 블랙스완이 왔을 때도 시장이 급락하니까 현금 20%를 들고 있다가 우리 유리원도 뭐라냐. 이제부터 제가 쇼핑 좀 하겠습니다. 템플턴이 현금 20% 보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유리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블랙시트 왔을 때 주가가 폭락하니까 시장이 폭락하니까 현금 20% 이제부터 쇼핑 좀 하겠습니다. 제가 템플턴 방에서 배운 유일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배웠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많이 수익이 안 났지만 잘 들고 갈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갔습니다. 왕바보들은 항상 왕창 투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거다가 신용과 스탁론까지 쓰다가 반대매매로 장렬하게 전사하죠. 그 종목이 뭐였나요? 지스마트 글로벌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템플턴이라면 분명히 잘랐을 겁니다. 여기서 벌써 이미 10배의 수익률을 주고 고점을 계속 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자를 자리는 이미 여기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용을 왕창 걸었다가 어떻게 됐죠? 여기서 반대매매로 71만 주가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알 거예요. 지금 갔나요? 가나요? 자, 이렇게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은 역시 아프게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들어간다고 싸다고. 아, 50% 세일입니다. 좋습니다. 매수가담. 그랬더니 왜안 가냐? 실적도 좋은 기업인데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참을 수 있나요? 템플턴은 끊임없이 우리 유리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문가로 나갔을 때도 역시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면 3년에서 5년 들고 간 거를 10년도 들고 가라. 왜 3년이라고 5년이라고 그랬냐면 내 종목이 이제 출발해서 계속 가는데 보통 3년에서 2년 반에서 3년이면 10배씩 날아가더라. 못 가다가도, 1년 못 가다가도 10배씩 날아가더라. 그러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들고 가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얘가 실제 여기서부터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한번 볼까요? 1년 반 만에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700, 800% 거의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예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그마치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예, 1300%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년 반도 안 돼서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갈때 좋은 일이 벌어진다. 내 종목이 아직 1년 동안 못 가더라도 들고 가라. 저는 우리 일원들 끊임없이 하는데도 조금만 떨어지면 20, 30% 떨어지면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본전이 오면 아락의 두려움으로 떨고 보유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본전이 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 기업에서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은 고려해 보지도 않고 왜 팔아버립니다. 그 뭐라 그래? 제가 토요일 날도 후배를 만났어. 야, 근데 왜 주식 투자해 놓고 왜 팔았냐? 아, 조금 먹었습니다. 아니, 은행 이자보다 조금 먹으면 뭐할 거냐고. 아,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왜 팔어? 그를 그렇게 고생할 바서 고생고생해서 이제 돈이 벌리니까 팔아버립니다. 아, 그 은행이 가만히 보관하지. 이것도 그러면 주식 투자도 한탕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꾸준히 들고 갔으면 너는 돈이 됐을 텐데 한탕 먹으려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가니까 본전 오니까 본전에서 조금 수익 나니까 잘라버리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이제부터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제가 2월 달에 우리 은행을 보험 설계사님, 요즘에는 플래너님이라고 그러죠. 네. 들고 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아, 전문가님.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뭐 궁금한데요? 그랬더니, 아, 사실은, 아, 주식 전문가라며요. 그렇다고요? 그랬더니, 아, 제가 사실은요, 우리 은행을 3년째 보유했거든요. 너무 많이 보유해가지고, 반을 잘랐고요. 반을 잤어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2개 들고 있는데, 아, 지금 3년 만에 본전 왔는데, 자를까요? 자를까요? 2월 달 여기네요. 자를까요? 이제 본전 왔습니다. 3년 만에. 아, 너무너무 고생했네요. 그래요? 그럼 주식을 왜 했어요? 고생할 걸. 그랬더니, 아니, 돈좀 벌어보려고요. 아, 그러면 이제 본전 왔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전 왔다고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본전 왔으면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요? 두렵잖아요. 그래요? 그럼 평생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좋은 일인데요. 아, 이제부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휴, 아, 난 자르려고 그랬는데, 전문가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못 자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개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기업은행 것도 팔아다, 우리 은행 다 사. 그랬더니, 아, 그거 아직 본전이 안 와서요. 아, 그 본전하려고 주식한 거예요, 여태까지? 몇년 동안?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은행 갔다고 가만히 놓으면 이자라도 주지. 아, 본전하려고 왜 주식을 하냐고. 그 고생해서. 그럼 은행 갔 이제는 수익 났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 저 전문가 진짜. 여기서부터 수익이 지금 얼마예요? 떨어졌어도요. 본전하고 팔라 그런 거를 누구한테 조언 받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얼마예요? 예, 30% 났습니다. 아, 은행 갖다 놓으면 30% 주든가요? 기업의 주가가 산업의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반도체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기업이 믿고 동업하라, 동행하라고 그랬더니, 동행 안 하고, 상승하는 주식에 추가 매수하는 것을 수익을 지름길이라고 알려줘도 어떻게 하죠? 자, 또 있습니다. 이게 ISC입니다. 제가 무료 방송에서 여기서 추천했던 자리입니다. 떨어졌습니다. 30% 빠졌습니다. 죽겠습니다. 팔까요? 뭘 팔아요? 그랬더니, 아, 안 팔아요? 아, 주식을 샀는데 동업했는데 3년에서 5년 들고 왔더니 뭘 팔아요? 가만히 들고 가면 되죠. 여기 또 왔습니다. 추가 매수하시죠. 아, 또 이거 어디로 도망갔어. 추가 매수하시죠. 아, 또 샀습니다. 추가 매수. 또 샀습니다. 추가 매수. 또 샀습니다. 추가 매수. 그랬더니, 지금 수익 깔았죠. 추가 매수했으니까. 댕강 후배가 여기서 자른 겁니다.
왜 잘랐냐고 그랬죠. 던져놨고 이제 소익이 조금 났으니까 또 다시 또 조종할까 봐 무서워서 댕강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조금 수익 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까 봐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니 무슨 돈이 벌립니까? 맨날 헛개비죠. 그죠? 맨날 헛개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저는 볼 때. 그리고 욕심은 다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죠? 빨리 벌어야 됩니다. 빨리. 아, 빨리. 아, 이렇게 좀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추가 매수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돈 벌었을까요? 지금 돈 벌고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금요일날 또빵 하고 올라오대? 아이고, 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씨.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팔고 사야 돼. 팔고 사야 돈 버는 줄 알아요. 아이, 금요일날 쫙 올라오면서, 아이고, 이뻐라. 맛있는 시세소서, 야, 이렇게 샀으니, 추가 매수했으니 이 사람이, 뭐여. 참, 묻지 마니도 어서 오세요. 추가 매수했으니 돈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한, 여러분은 매일 그 타령이에요. 돈도 못 벌어보고 맨날 뭐여 끌려댕기는 거예요. 샀어요, 공부할게님. 눈치를 슬슬 주지요. 살을 살수 있는 종목들을 눈치를 슬슬 주지요. 그걸 잘 무료 방송에서 재고만 보고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자, 과도한 욕심은 절대적으로 피하라. 주시장에서 자신은 호랑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과도한 욕심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주시장에서 상황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것 같고, 그죠? 상황이 반전돼서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가끔씩 찾아오죠. 그죠? 뼈 아프게 조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 북한 핵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냥 확 조정하면, 아이고, 무서워. 저 팔아야 됩니다. 저 주식 도대체 추석을 넘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다 팔고 추석 이후에 살게요. 실제 오늘 오프라인에 갔는데 어떤 분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밥을 먹으면서 여자분 둘이서 대화를 하고 우리는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주식을 어떻게 해야 잘 보나요? 잘 벌어요? 좋은 종목 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아, 사실은요. 제가 주식을 30종목을 샀었는데. 아, 그랬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30종목을 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공부할 게니 그만큼 템플턴을 믿었으니까 사지요. 못 믿는 사람은 무서워서 사지도 못해요. 기업 분석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서 한 사람은 한 3천만 원 투자했고 한 사람은 6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참 재밌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요 주식을 샀는데 다 팔고 한 주씩 남기고요. 딱한 종목만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건 손실이 30%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팔았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왜한 주씩 남겨요? 아, 시장이 무서워서 다 팔았어요. 한 주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주만 남겨봤대요. 아니,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거 똑같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된장 안 담가요? 구독이 생길까 봐요? 뭘 해야 되죠? 자꾸 멀뚱멀뚱 쳐다보시더라고.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만히 내비두면 돼요. 아, 돈이 일하게 해야지. 왜 돈을 일하게 하지 않고 자꾸 꽃을 꺾어버리십니까? 아, 그래요? 투자가 좋을 때는 항상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평균 획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좋을 때 이후에는 어려울 때가 또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려울 때가 오면 다시 또 좋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나쁜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또 반드시 생기는 건데,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자살한다니까요. 그죠?
좋은 일이 생기기에는 자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요. 바닥을 쳤으면 다시 올라갈 일만 생긴 건데, 주식도 바닥을 쳤으면 올라갈 일만 생기는 거지 내려갈 일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좋은 주식은 상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유는 반드시 조정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잖아요. 주식은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인플레이가 되면서 꾸준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간다고 자르고, 못 간다고 자르고, 돈을 벌 수가 있나? 가치 투자는 조종을 좋은 매수 기회로 삼지만, 고평가 이후에 매도를 잘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한 사실이죠. 제대로 된 매도 방법을 모르면 얻은 수익을 전부 반납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 볼까요?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추천주를 종목, 추천주를 들고 와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했습니다. 장기 투자로요. 장기 투자하고 역까지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종목 진단해 주세요. 종목 진단. 역까지 내려올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장기 투자로 들고 왔대. 이게 장기 투자 옳은 길인가요? 수익은 다 반납해서 없습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안타깝죠. 주도주로 공부해서 큰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될 때, 유료방송의 차트의 비밀을 배우라고 제가 윤호 얘기했는데, 아, 매수해서 처음 매수해서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세상에 수익을 얼마 낸 겁니까?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할 기회를 계속해서 줬는데도 매도 안 하고 장기 투자라고 들고 왔다가 다 수익 반납해보고 지금 뭐예요? 꽝 됐죠. 꽝 됐어요. 실제 있던 일입니다. 누구라고 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나는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템플턴이 그래서 유료방송에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수성. 제가 얘기했죠. 추천했습니다. 400%가 넘는 수익을 받았습니다. 추가 매수를 계속했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언제 팔았을까요? 여기 팔았어요? 안 팔았습니다. 언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3일 동안 유료방송 저녁방송에서 매도해라 이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매도했을까요? 예, 추가 매수 186%. 지난번에 계좌를 한번 보여줬죠. 무료방송 보면 계좌 있습니다. 잘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성.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끔찍하죠. 지난 목요일날 무료방송할 때도 제가 유료원이 들고 있어서 팔았나요? 우리 식구들은 다 잘랐는데 그랬더니 50%만 잘랐다고 합니다. 그날이 하한가 치는 날입니다. 아침에 잘랐나요? 확인했더니 반만 잘랐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한가에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고 그냥 자기 수익의 60%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잘 사갖고 8월달에서 7월 25일, 8월달부터 사가지고 계속 추가 매수해서 들고 왔는데, 들고 와서 자르지 못하면 또 이게 박살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다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여기서 기가 막히게 잘랐을까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 전문가님 쪽지게 같아요. 아, 저는 쪽지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만 먹어라. 자르자. 얘만 그랬을까요? 참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농심 자르고 용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한국전력 자르고 용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왜? 우량주인데 어떻게 여기서 자르냐 이거예요. 자르는 자리는 이미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졌죠. 공부할 게님도 아유, 진작 잘랐어야 돼. 이 자리에서. 어떤 거요? 어떤 거 자르신 거요? 이야, 기가 막히죠? 여기서 딱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전력 좀 봐요. 이야, 이제 반등하려고 그러나요? 어디서 잘랐을까요? 역시 한국전력도
여기서 잘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신조가 깨고 내려갔죠. 수성. 참, 그럼 많이 이익 반납했겠네. 이게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무료방송에서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차트의 비밀을 다 얘기해버리면 그 우리 유료니 전문가님 조금만 공개해. 조금만.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많이 공개해버리면. 그죠? 잘라버리고 우리 한국전력 여기서 잘라버리고 여기서 잠시 척후병만 내보내보라고. 안 샀으면 어떻게요? 또 떨어지니까 내던져라. 실적도 무진해서 간다. 이제 반등해 줄려나요? 모릅니다. 아직. 자르는 방법 안 배우고요. 아니 전문가님 가치 투자 전문가 아닌가요?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농심을 여기를 자르냐 이거예요. 에? 어떻게 한국전력을 우량한 종목을 왜 자르냐? 28,000원에 샀습니다. 수익 너무 많이 났는데 잘라야 되나요? 예. 종목 추천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시죠. 우량 주니까 그냥 들고 갔다가 수익 다 반납해버리고 없습니다. 수성이도 기가 막히게. 아, 전문가님 여기서 어떻게 잘랐습니까? 탁 잘라버리니. 수익 나도 186% 먹고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은 분명히 뭐예요? 가치 투자 전문가 아니에요? 차트 보는 걸 왜 보는 겁니까? 잠시 후에 그 얘기도 할까 합니다. 왜 하는지. 자, 실제로 그래서 수성이도 그렇게 어디로 보냈어요?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또 있죠. 아,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얘기들. 풍국주정. 아,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모가지 쳐라. 모가지 쳤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또 뭐죠? 일진다이아. 여기 수익률 올라갔죠? 216%가 219%. 모가지를 쳤습니다. 뭡니까? 또 살까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안 사라 그랬더니. 아니, 아직 안 사요. 아, 나갈 것 같아요. 기다려요. 참 재밌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 후에는 사실을, 그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 후에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둘 때까지 장기 보유하라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난 무서워서 못해요. 자, 그렇게 어떻게 참아요?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고점에서 매도 후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대주주나 큰 손들에게만 가능한 호랑이 사냥법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단기에 달콤한 수익을 원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요. 큰 손들은 샀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몇백억에서 대형주는 몇천억, 내지는 조 단위로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주가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손들이 사는 걸 가만히 사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호랑이 사냥법에 우리는 안 걸려들잖아요. 쟤네들이 얼마에 샀지? 매수가가 얼마야? 큰 손들이 매수가가 얼마야? 아, 그러면 우린 또 사도 된다. 아, 마음 놓고 또 사. 템플턴이 하는 방식입니다. 큰 손들이 지금 3개월 평균 매수가가 얼마지? 그러면 조정하고 가겠네? 신용 맞네? 아, 조정하고 간다. 조정만 해라. 그럼 우린 또 사지 뭐. 조정하고 또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아직도 들고 가고 원익이를 아직도 들고 가고 뿡뿡이 아프만이 원익이 얼마 됐어요? 또 올라갔죠 수익? 팔지 않았죠? 예. 아니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왜 팔아? 고평가할 때까지 맞짱 뜨고 가야 되는 게 가치 투자잖아요. 가끔 사슴들이 자기 호랑이 착각해서 엉뚱한 생각을 해보지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생각이 뭐냐면 빨리 수익 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큰 수익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종목을 많이 매수할수록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되는 건데 빨리 돈 버는 종목을 매수했다가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빨리 벌기 위해서 트레이더를 하잖아요.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엔 오랜 시간 지켜보고 연구하면서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주식을 매수했다면 단기간에 손실이 난다고 해서 해도 수익이 날 때까지 인내를 해야죠.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지.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해요? 1개월에 한 번씩 뉴스 검색해보고,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을 보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뭐죠?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가 되고, 그것이 편한 투자가 되고, 걱정하지 않는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은 돈이 서서히 시간 여행을 했을 때 돈이 벌리는 거예요. 수익은 엉덩이에서 나온다는 말이 그래서 투자 격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엉덩이만 버티면 되는 거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우리 유련이 최근에 들어와서 40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다른 전문가한테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8종목만 수익 나는데 그나마 템플턴 무료망에서 산 종목만 8개 수익 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손실이에요. 바닥 종목 샀는데 부실한 종목을 사가지고 바닥을 더 깨고 지하실로 내려가 버렸어요. 막 60% 40% 막 손실 다 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3년을 들고 왔는데 전부 손실만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죠. 왜 수익이 안 났을까요? 부실 종목 들고 있었죠. 무조건 엉장이로 버티면 되는가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해두고 매수한 이후에 성장 가치를 보고 강력하게 보유하는 결과를 가져가야 하이닉스처럼 템플턴의 식구가 맞짱 뜨고 가는 거예요. 하이닉스.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갈 수 있을까? 어우, 무섭다. 판 매도 사인 나갔나요? 수성인 매도 사인 나갔지만 얘는 매도 사인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팔았나요?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만 했지 판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격 났다고 다 잘랐습니다. 그래도 템플턴의 식구는 왜 이걸 안 팔고 이렇게 갈고 있을까요? 잘 모르면 기업이 돈을 번다는 것만 알고 그냥 보유하는 것이 팔고 사는 것보다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에?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님? 잘 모르면 주식을 팔고 사지 말고 그냥 몰라서 안 팔고 돈 버는 기업인지 알고 있다면 안 팔고 들고 왔으면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에, 정말일까요? 우리 유리원이 최근에 고백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자, 하이닉스는 내재 가치를 보고 매수 안에 기업 가치가 아직, 그죠? 뿡뿡이 아빠는 템플턴이 그랬죠. 아, 10만원 가면 안 되냐? 아니, 삼성전자가 256만원 가면 하이닉스 10만원 가면 안 돼. 지금 얼마야? 8만 6천원 찍었죠. 오, 진짜 맞으려나 봐.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만원 구한다고 8만원만 먹어도 된다. 지금 얼마 됐어요? 8만 6천원 찍었잖아요. 신기합니다, 그거. 그죠? 이게 무슨 종목일까요? 이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우리 유리원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 삼촌이 2008년에 셀트리온을 갖다가 공사를 해주고 공사 대금으로 2,000주를 받았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을 수도 없이 팔고 사고 난리쳐서 뭐 200% 먹었니 300%는 자랑합니다. 이 삼촌은 주식을 할 줄 모릅니다. 왜 주식을 돈을 안 주고 8,000원짜리 주식을 2,000주를 주더랍니다. 공사대금으로. 아, 저걸 팔아버려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보유했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대요. 그런데 그 조카는 템플턴 방에서 주식을 다른 데서 팔고 사다가 템플턴 방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삼촌하고 한 이 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뭐 저런 전문가가 다 있나?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사실을 고백할게요. 우리 삼촌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2,000주를 지금까지 들고 있어서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2억 8,400만 원입니다. 차, 몇 년 걸렸나요? 2008년이니까 자그마치 9년입니다. 뭔 일이 됐어요? 8,000원에 2,000주면 얼마입니까? 2, 8, 26 얼마예요? 1,600만 원뿐이 더 됩니까? 1,600만 원이 2억 8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잖아요. 여러분은 뭔 팔고 사서 그렇게 벌었나요? 좋은 제약주는 제가 우리 유런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식에 물려주라. 담고 그냥 잊어버려라. 불경기도 없고 안 먹고는 못 사는 게 제약이다. 장기 투자를 강조합니다. 유력은 계속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힌트를 하나 또 줄까요? 아유, 맙소. 이런 종목 사서 그냥 묻으세요? 뭐요? 유나이티드 제약. 괜찮나요? 아, 또 갈라 그러네. 아, 그냥 사서 그냥 묻지 뭐. 아, 우리는 언제 샀나요? 에, 추천길 때 샀습니다. 지금 수익 깔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묻어다 두면 되잖아요. 내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아, 그냥 500주 사놓고 잊어버렸습니다. 뭔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요.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잖아요. 9년 만에 2억 8천이요. 1,600만 원이. 그런데 8949에서 무슨 돈을 벌어요? 증권사에다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종치는 거예요? 증권사를 위해서 종치는 거죠. 그래도 좋대요. 짜릿한 상한가가 오늘도. 어,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냐. 짜릿한 상한가가 맛있어요. 하, 오늘 해가지고 딱, 예, 5% 먹었습니다. 7% 먹었습니다. 안 7%가 아니라 얘 몇 프로 먹은 건가요? 예? 이 사람은 몇 프로 먹었을까요? 한번 계산이나 해보자. 아이고, 참. 제가 답답합니다. 그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배웁니다. 8월 2008년. 8천에서 2008년에 8천에 사서 도대체 몇 프로 수익 난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꿈이라도 꿔보시죠. 꿈꿔야 큰 수익이 되니까. 도대체 얼마입니까? 에?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8천원에서 8천원에 받았다니까 도대체 몇 프로예요? 몇 프로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지금 14만 2천 원이거든요. 8천 원짜리가. 네? 누가 좀 계산 좀 해주시죠. 템플턴의 방에 이런 걸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요. 14만 2천 나누기 8천. 그죠? 곱하기 100. 어떻게 돼요? 1700%는 1775%? 끔찍해. 아휴. 아휴. 내가 저러면 내가 부자 됐는데. 야. 열 종목만 부자가 열 종목만 들고 있었으면 얼마야? 열 종목만 들고 있으면 얼마야? 에? 20억 20억이 넘네. 대충 20억에다 28, 26. 아니. 뭐 28억이에요? 끔찍하다. 아휴. 나는 여태까지 뭐 했나요? 그러니까 동국제약을 28명의 가족이 주식을 사서 예? 28명이 동국제약을 사서 어떻게 해요? 40년 후에는 전부 부자잖아요. 전부 부자가 돼 있잖아요. 그 여러분은 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 95%가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는 걸 알아야 되는데 버는 걸 하면 맨 부실 종목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간다고 그냥 가 쫓아가서 사요. 안타깝죠? 템플턴이 여러분들한테 유료 방송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정말 그랬나? 하나만 보시죠. 여러분이 고영이라는 종목을, 나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돈 버는 걸 확인했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2010년 1월 2일 날
고용에다가 1,000만 원을 담고 삼성전자에다 1,000만 원을 담고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팔고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팔고 사고에서 이렇게 보는지 한번 보자고요. 2010년 1월 2일 날 주식을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몇 퍼센트 났나요? 1181%입니다. 1년에 몇 퍼센트씩 준 건가요? 예? 지금 몇 년이에요? 딱 8년이 좀 안 됐죠. 이제 10월 달 됐으니까 7년 10개월 됐네요. 8년 잡고 1년에 1180%면 1년에 몇 퍼센트를 준 거예요? 1년에 100몇 프로씩 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100몇 프로씩 맨날 주식을 해서 돈을 버시던가요? 그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기업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이거 몇 년 동안이요? 2년, 3년 동안 주식이 안 가도 이렇게 수익을 엄청나게 주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돈을 부자 되는 방법은 이렇게 쉬운데 오늘도 팔고 사고 해서 돈 벌겠다고 아우성 치고 다닙니다. 안타깝지요, 저는요. 그죠? 이렇게 돈 벌 수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1181%입니다. 삼성. 템플턴은 무료 방송에서 유일하게 떠든 사람이죠. 삼성전자 안 사도 된다. 필요 없다. 이런 종목을 사면 여러분은 진짜 부자가 된다. 자, 삼성전자 2010년 똑같이 삽니다. 삼성전자만 사도 부자가 된다는데 좋은 종목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2010년. 예. 2010년 1,000만 원 담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얼마 벌었어요? 221%입니다. 1년에 몇 프로 준 거예요? 8년 잡고. 예? 38, 24, 이 30%도 안 준 거네요. 그럼 영화 한번 볼까요? 3위 THK. 우리 유리원들 100% 넘게 수익 난 종목들. 그럼 나를 샀습니다, 내가. 2010년에 내도 여기다 넣어 묻었습니다, 1,000만 원. 고향에다 1,000만 원, 여기다 1,000만 원, 3위 티켓 1,000만 원 묻었습니다. 2010년, 그래, 너도 한번 10년 묻어보자. 어떻게 됐을까? 몇 퍼센트예요? 760%입니다. 삼성전자 와서 울고 가야 됩니다. 1년에 몇 프로 난 거예요? 8, 9, 72, 1년에 90%씩 준 겁니다. 배당은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싫어요? 단타치러 댕긴다고요? FNF 최근에 우리가 얼마 났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유리원들은 제가 추천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로 날아갔습니다. 200%가 넘었습니다. 예?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 샀습니다. 그죠? 지금 얼마 나갔나요? 얘가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왜 이렇게 200%가 넘었어요? 돈 버는 기업이니까. 삼성전자요? 그럼 얘하고 똑같이 샀을 때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었을까요? 얘가 많이 벌었을까요? 당연히 얘가 많이 벌었었죠. 근데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차트 때문에 간다고요? 돈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물론 돈 못 버는 기업도 갑니다. 그거는 30%예요. 돈 잘 버는 기업 가는 거는 70%입니다. 어떤 게임을 하실래요? 확률적으로 여러분은 이기는 게임을 하면 자그마치 2,000주를 공사대금으로 받은 우리 유리원 삼촌은 지금 2억 8천이 됐는데도 안 팔고 있어요. 배당은 보너스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인 조카는 주식을 팔고 사고 허다가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돈 못 버니까 왜 삼촌을 하는데 본인은 안 되냐 이거. 참 저는 어리석은 투자였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그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촌처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배우고 팔고 사고서 돈 벌었다고. 아니 2,000주 공사대금 지금까지 쳐다도 안 보고 가만히 들고 있어요. 그게 2억 8천이 넘었잖아요. 나는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죠? 나는 뭐 했어요? 투자를 잘못 배웠다는 거죠. 투자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투자란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부실 종목에다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니까 역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깡통 낸 종목, 여러분이 손실 낸 종목들 하나같이 봐요. 이게 뭔 점입니까? 핫, 뭐? 썬코아? 썬코아 왜 정지됐을까요? 이런 상한가가 너무 맛있어서 돈을 번다고요? 우리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런 FN을 붙으로 200%가 날 때까지 가만히 들고 가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짜릿한 상한가로 썬코아를 사서 이걸 먹으려고 몇백 프로 먹다가 깡통 나느냐? 차이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얘 돈 버는지 한번 봐요. 돈 못 보니까 이렇게 깡통으로 내모는 거잖아요. 에? 위노바 깡통으로 내모. 자, 한번 보자고요, 다. 돈 버는가요, 여러분이? 돈 버는지 한번 봐봐요. KR 모터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예? 얘가 돈 벌어요? 그런데 FNF는 어때요? 돈 얼마나 잘 버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야,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188억에 456억, 2, 3분기 만에 뭐 300억. 그러면 3위 TH계는 안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얘는 또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야, 246억, 217억, 224억. 돈만 잘 보네. 그리고 짜릿한 상한가에 목매서 쫓아댕깁니다. 고영은 한번 보자고요. 고영 너도 잘 보냐? 템플턴의 식구들. 234억, 332억, 벌써 200억이야. 그럼 올해는 최소한 400억은 넘겠네? 안타까워요. 유나이트 제약 볼까요? 템플턴이 유나이트 제약 사고 있는 종목들 하나 볼까요? 229억, 271억, 137억. 또요. 하이닉스. 한번 보자고요. 하이닉스 돈 버나요? 못 버나요? 5조 3천억. 3조 2천억. 2016년 어려웠죠. 근데 5조 5천억 더 늘었잖아요. 주가가 왜 이렇게 난리칠까요? 아, 분기 실적을 보니까 4,520억, 7,206억, 뭐 1억 1조 5천억, 2조 4천억, 3조. 돈을 계속 보내? 저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춤추고 가는 거예요. 주가가 춤추고 가는데 부실 종목만 사고 하, 상한가 줬다고 좋아하고. 제가 금요일날 친구가 이러더라고. 너 뭐 샀냐? 내추럴 엔도텍이래. 수익 났대요. 잘 났다 정말. 주식 배웠냐?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알잖아요. 야, 먹발이 나와. 돈 못 버는 게보다 동업해서 그걸 뭘 돈 벌 돈 번 다음에 그때부터 가도 늦지 않아. 돈을 버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그것만 먹어도 돼. 그런데 돈을 못 버는 게 왜 이 짜릿하게 나간다고 그냥 좋았다 상 나간다고 좋아서 따라갔다가 물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꽤 맨날 돈. 아, 적당히 먹고 나오지. 내가 전화할게. 추석 지나고.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야, 주식 그거 니네들이 맨날 정보만 듣고서 뭐 귀에 뭐 어쩌고 뭐 백수어가 어쩌고 저쩌고. 아, 그래서 갈 것 같아. 돈 버냐? 돈 못 벌면 그냥 나와. 장기 투자는 트레이더나 하는 것이지. 네가 무슨 장기 투자한다고 거기다 붙들고 앉아있냐. 그냥 먹고 나와 얼른. 먹어줬으면 그냥 감지덕지하고 빨리 나와야지. 어디 돈 버는 구석이 어디 있냐. 시뻘게 가지고 트레이더나 하는 거지. 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레이더나 하지.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바쁜 놈이 이거 갖다 장기 투자한다고 붙들고 앉아있냐. 아유, 제가 그랬더니 알았어. 추석 끝나고 전화할게. 오래간만에 동창회 나갔거든요. 10년 만에. 어떤 애는 몇십 년 만에 만난 애.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애. 그래서 주식이란 진정으로 네가 동업을 해서 올바른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것이 가치 투자요. 장기 투자지. 그럼 내가 깡통을 알라고 때밀어도 깡통이 안 나. 에? 부실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깡통 나는 거야. 이렇게. 제이 스테판 뭐. STX, 아니, 이건 아니네요. 나갈, 도망가 봤나요? 아직 남아있네. 예? 다 정지되고요. 그 다음에 뭐요? STX, 이거 다 들고 와가지고 상한가 나갔다고 좋아하죠? 여러분이 결국 상한가에 못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는 방법도 안 배웠으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깡통으로 붙들어 내버린 거지. 누구도 물려갖고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해. 대우조선에야. 여러분 한번 써보시죠. 내가 종목을 샀는데 아파했던 종목을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걸 가만히 한번 과거를 더듬어 보세요. 왜 돈을 못 벌었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이미 천기를 얻은 거예요. 내가 동업을 잘못했구나. 돈 못 버는 기업에서 동업을 했기 때문에 짜릿한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돈을 트레이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가만히 들고 갔어도 여러분은 알아서 돈을 벌어준 겁니다. 저는 그걸 전도하려고 너무 힘듭니다. 왜요? 못 알아듣니까.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전문가 추천하는 거 무료 방송에서 추천하는 건 저는 죽어도 안 삽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팁을 하나 줄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팁을 필요도 없나 봐. 아야 그냥 제약주를 가서 묻어놓고 가만히 있어. 우리 또 사요. 그냥 묻어라. 그거 좀 떨어지면 어때? 그래도 그렇죠. 이 연휴 쉬는 장 쉬는 날에 템플턴이 왜 이렇게 진짜 뭐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라도 팁을 주고 제발 그 부실 종목 만져가지고 깡통 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방에 들어도 옆 보면요, 나 주식 포기해 될까 봐요. 진짜 안 됐어요. 왜요? 손실투성이에요. 돈 버는 게 한 푼도 없어. 무조건 잠을 못 자갔어요. 에? 가족을 보면 쳐다보는 순간 나는 열심히 알바 뛰어서 고생하고 돈 잃어버리고 그죠? 남편은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자녀가 쳐다봐도 즐거움이 없고 아니 열심히 벌어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은 계속 까먹고 있으니 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에? 추천 종목을 샀는데 전부 다 손실만 나고 끌어안고 있으니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기업을 분석해본 전문의 부실 종목을 그냥 잔뜩 들고 있고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좋은 종목들이 수익을 내주고 밑에 종목이 못 가서 30% 빠져도 또 돌아오거든요. 근데 부실 종목을 많이 만지니까 어떡해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벌써 루비콘강을 건너버렸어. 돌아오질 않아. 그죠? 안타깝죠. 그게 진짜로 여러분이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에요. 전문가님, 회비가 비싸서 못 갑니다. 이런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이 뭐 이거 평생 직업이잖아요. 내일 끝낼 건가요? 내일 주식 투자하다 그만 끝날 수 있을까요? 아, 끝낼 수 있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죠? 끝낼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은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부실 종목해서 여러분이 부자 된다고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해서 유료방송은 좀 다릅니다. 회비도 다른 사람보다 비쌉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편안하게 투자하고 평생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 팔아요? 좋은 종목을. 고평가되면 팔면 되잖아요. 전문가니 고점 영역이 어딥니까? 그죠? 고점 영역이 어디? 거기서 배워야죠. 2시간 강의가 끝나면 제가 또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유료방송과 유료방송은 전혀 또 다른 스타일로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